예약하려면 먼저 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구글창에다 온타리오 프로빈셜 캠핑이라고 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비디오 및 디스크립션 란에 주소를 적어 놓았어요.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맨 먼저 원하는 캠핑장을 찾아야겠죠? 이곳을 누르면 캠핑장 이름이 쭉 나오지요? 이곳에서 캠핑장을 찾는 것인데 설명을 위해 킬베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킬베어를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캠핑장에 도착할 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곳을 누르면 이처럼 달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력이 4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약할 때 애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이 지나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사이트 글리치인지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략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포기해야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캠핑 시작하는 날을 4월 말로 해놓으면 사이트가 알아서 이렇게 캠핑 끝나는 날을 넣으라고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달력이 5월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6월, 7월로 넘어가더군요. 이렇게 해서 6월로 넘어왔으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도착을 6월 23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요. 그 다음은 이곳에 캠핑장 떠날 날을 넣으면 됩니다. 떠나는 날은 26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night이 되는 거죠? 그럼 날짜까지 다 됐습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갈 것인가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둘이 가기 때문에 2를 체크했어요. 하지만 한 캠프사이트에 6명까지 머물 수 있으니까 인원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추가 요금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5명까지, 그러니까 2명을 체크했더라도 어른 6명에 아이 5명, 최다 11명까지 캠핑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차량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캠핑 예약하면 차량 한 대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차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캠프사이트에는 2대만 주차 가능합니다. 만일 3대를 가지고 가면 나머지 한 대는 따로 마련된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곳은 캠핑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묻는 곳인데 저희는 텐트 하나만 찍기 때문에 싱글 텐트에다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텐트 수에 체크하면 되겠죠? 텐트 이외에 쉘터를 3개까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캠핑카나 트레일러의 크기를 선택하는 초이스도 있습니다. 저희와 관계없는 것이어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곳 서치를 누르면 캠프 사이트를 고를 수 있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곳에서 캠핑할 곳을 정해야겠지요? 힐브웨어는 캠프그라운드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8개는 초록색, 한 곳은 빨간색, 다른 한 곳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네요. 요 밑에 보시면 색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예약을 하려는 날짜에 캠프사이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들은 다른 의미를 가졌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아실 테고요. 어쨌든 초록색 캠프그라운드에서 찾아야겠지요? 저희는 라이트하우스 포인트 캠프그라운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을 클릭하면 캠프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에서 1196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캠프사이트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 경험상 이걸 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참고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이트를 고를 때 감안해야 할 것은 수도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장이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샤워장에 갔다 오는 차량, 아니면 비치나 추레일을 걷다 오는 차량 등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트를 고를 때 이런 점을 참고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 그냥 1196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곳을 누릅니다. 요즘은 이처럼 코비드에 관한 주의사항이 뜨고 최장 7일까지만 예약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을 읽었고 이해했다는 표시로 이것을 누르면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약 상황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도착한 날짜, 떠날 날짜, 캠프사이트 번호, 캠핑할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한 내용이 맞고 밑에 있는 주의사항도 다 읽어보았다고 여기와 여기를 체크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곳에는 지불할 금액이 153.37이라고 나오네요. 확인하고 이곳을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뜹니다. 사인인 하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인 하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어카운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캐나다 오셔서 주립공원에서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약할 때마다 사이트가 알아서 기억해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인만 클릭하면 됩니다. 사인인 하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됐는지 묻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클릭하면 이메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캠프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다시 뜨고요. 그 밑에는 예약한 사람이 캠핑 올 사람인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약한 사람과 캠핑 올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딸아이가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 예약한 사람은 저희 딸이고 캠핑할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약자와 캠핑할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예약도 저희가 하고 캠핑할 사람도 저희이기 때문에 이곳에다 체크했습니다. 다 됐으면 여기 Confirm Occupant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요금 지불을 Full, 즉 정상가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시니어 요금인지 장애인 요금인지를 체크하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시니어에 체크했습니다. 체크했으면 Confirm Additional Inform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카드 정보를 넣을 페이지가 뜹니다.
저희는 이미 입력한 바가 있으니까 저절로 카드 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액도 124불 90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인 요금이 153불 37센트인 반면 시니어는 124불 90센트인 겁니다. 많이 줄었죠? 다 기입했으면 이 Apply Paymen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짜잔, 여기 Success,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캠프장에 도착하면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실에다 캠핑할 사람 명단, 차 번호를 적어내야 하는데요. 예약할 때 해놓으면 도착해서 시간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여기가 그것을 적어내는 난입니다. 다 기입해 넣고 Register Now를 클릭하면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메일로 가면 요금 영수증과 예약 확인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약을 마치고 즐거운 캠핑이 되기를 바랍니다.